너무 어려서. 근데 왜 본인이 지금 길을 못 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본인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과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이 많이 지금 싸운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본인이 지금 하는 게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길이 아니거든? 지금 뭐예요? 전 지금 영양사 올해부터 취직해가지고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데. 되게 좀 버겁지 않아요? 근데 맞아. 그래서 그죠? 오늘 온 것도 그게 맞나 해가지고 온 거. 아니라 그래. 근데 차라리 나는 본인이 이 영양사라는 직종을 버리기보단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학교에 있어요? 아니면 무슨 기업 병원에 병원에? 그치, 차라리 좀 옮겨. 왜냐하면 이 본인은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여린 사람이거든? 쉽게 말해서, 쿨한 척은 해. 근데 그 쿨한 척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거든? 근데 마음에 상처가 됐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쿨한 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 스트레스가 되고 버거움이 돼요. 근데 올해 지금 취업을 했다 하잖아. 근데 벌써 몇번 가스라이팅 당했을걸? 안 당했니? 이 취업에 관해서요? 취업하고 나서, 그 직장 하고 나서? 내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같이 지금 일하고, 만약에 지금 영양사라는 직종이 있으면 밑에 부리시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리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리원들이랑 사이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말이 그렇게 안 나와. 그 조리원 중에 딱 하나라 그래. 한 명이 거기에 비선 실세가 있다 그래. 근데 그 실세가 은근히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본인을. 그게 없지 않아 있어.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본인한테 은근히 가스라이팅을 한다? 근데 본인이 그거를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다고도, 그래 뭐 이게 편하다면야 뭐 하면은야. 근데 뭔가 내 뜻대로 내가 그래도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양력으로 치면은 9월 달, 지금 양력으로 11월이잖아요. 9월, 10월 무지 퇴사욕구 끌었을 텐데. 안 그래? 그죠? 옮겨요. 제발 좀 이동 좀 해. 직종은 그러면 잘 맞는 직종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직장이 본인이랑 별로 맞지가 않아.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에 영양사가 한 분이 아닐 텐데. 그죠? 근데 그한 분이 아닌 와중에 차라리 나는 본인이 내가 차라리 뭐 학교나 모르게 좀 아니면 뭐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무슨 회사나 이런 데로 추천을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혼자 맡겨놓으면 참일 잘해. 근데 위에 사공이 많아요. 내 위에 대가리들이 많아. 그러면 엄청 힘들어 하거든. 차라리 혼자 할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지금 월급 스스로 관리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자꾸만 잔돈이 많이 새죠. 스트레스보다 그래. 본인도 은근히 스트레스 풀게 없어. 그러다 보니 괜히 뭔가를 구매하게 돼요. 괜히 먹지도 않는 족발을 시켜. 그리고 맛있게 잘 먹으면 상관이 없어.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받아. 아씨, 내가 이거 왜 비싸게 주고 시켰지? 아, 내가 먹으면 살찌는데? 왜 시켰지? 계속 돈 쓰는데 스트레스 좀 요즘 말로 치면 씨발비용.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본인이 조금 알아봐서, 근데 나는 가장 현명한 건 그거라고 봐.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퇴직금 받고 나와. 지금 그거 목표로 나오고 있겠네요. 퇴직금 받고 딱 나와요. 그 계획이 나는 맞다고 봐. 그렇다 보니 올한해 본인이 연애 수도 들고, 뭣도 들고, 좀 그래야 게 맞았어요, 그게. 어디 뭐, 미팅 자리나, 아, 이게 너 이건 너무 옛날 사람 말이지. 뭐, 주선 자리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본인이 숨통이 계속 조이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 들어올 복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활기를 줘. 난 내년에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안수한 검 좀 해. 안수한 검이요? 어. 그게 뭐예요? 눈 수술 좀 하라고. 진짜요? 응.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아, 근데 있었는데. 근데 고민만 했어요. 해. 쌍꺼풀 수술이요? 좀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다 괜찮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기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이 좀 시원하게 빠져야 사람이 괜찮거든요. 나도 하고는 싶은데 나 안 된대 이게. 근데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좀 해놓고 나서 이 얼굴의 관상도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꼭 웃긴 게 운이 들어오다 말아. 그래서 관상학 쪽으로 이거를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해요. 그려놓고 나면 충분히 더 좋은 사람들이 따라들고 좋은 기운이 따라들 거예요. 제발 좀 옮겨요. 이동해요.